아파서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쓰레기를 주워서 돈을 벌어서 쌀을 사서 부모님을 공양하는. 와가 센터에 들어가면은 나도 죽을 거고 내 아내도 죽을 겁니다 라는 아버지의 말이 굉장히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기억이 있죠.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 가난에서 탈출을 할 수 있을까,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. 원래는 캄보디아에 센터를 짓고 싶다, 유치원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했었어요. 근데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조금 더 변화가 됐다면, 조금 더 성숙됐다면 어떤 벽돌로 지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아이가 잘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지속 가능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,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죠. 원래는 정말 개인적으로 안 알리고 하고 싶었던 마음이 정말 컸었거든요. 근데 당신은 배우니까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. 모르는 어떤 존재가 있는 사람이다. 나비 효과를 저한테 이제 알려준 거죠.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지 사각지대,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제가 이제 홍보하기 시작했어요. 나는 건물을 지을 테니까 당신들이 5년이면 5년, 뭐 10년이면 10년, 뭐 3년이면 3년 이렇게 지원해달라. 네, 기업한테 가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.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으니까 그 후에는 조금 나랑 같이 그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당신들이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도 옷을 입고 있잖아요. 그리고 물은 마시잖아요. 7만 원 때문에 3대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환경을 내가 이제 보면서 아, 이런 게 절대 빈곤이구나. 이걸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. 내가 연기를 할 때 관객들한테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내가 이런 사회복지 일을 할 때도 나는 감동을 주고 싶어요. 그게 내 만족이 아니라 그 목적이 그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다면 난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. 하는 마음이니까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, 같이 놀고 싶어서 크리스마스 때 같이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고 싶은 마음. 유지태라는 사람이 영화 배우라고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